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또 잘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분석해드리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권혁중 평론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리츠 투자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요? 안정적인 수익률에 많은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13개 리츠의 주가가 최근에 평균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도 좋고 위험 분산, 리스크 분산도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츠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권혁중 평론가께서 네. 그전에도 계속 네. 리츠 투자 해야 된다. 리츠 투자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계속 좀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현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일단 뭐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지난해 그 정말로 주가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좀 받은 업종들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연초에 들어와서는 이제 리츠가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만 있겠습니다. 네. 국내 상장된 13개 리츠 주가는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한 21.78%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코스피 상승률, 평균 상승률 10.73%보다 더 우회하고 있죠. 그래서 높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높이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리츠를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A리츠입니다. 그러니까 A리츠가 우리나라 주택 이제 부동산 요쪽에 이제는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리츠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뜨겁고요. 특히 시장의 전망을 본다 그러면 이제 3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4~5년 남았거든요. 아직 길게는 네네. 6년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뭐 저부터도요. 일단 다른 정보도 마찬가지고 공급 자체가 4년 이내에는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꼼수도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부동산 주택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한 2~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A리츠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A리츠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연초 대비해서 74%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주택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뜨겁고 앞으로도 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눈이 많이 가고 있다. 그다음에 모드투어리츠도 있는데 이 모드투어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네. 근데 연초에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여행지 수가 다시 오르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여행 관련된 또한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아 이제는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여행 지수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에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네. 모드 투어 리츠도 한 40% 정도 연초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그 K탑 리츠도 한 32%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지금 이제 8월에 와서 뜯어보니까 연초에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츠 관련 종목들이 이 권혁중 평론가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수익을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네. 뭐 상반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이 좀 보급이 되면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네. 여기에다가 리츠는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이제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네, 네, 네. 참고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츠는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리츠 투자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A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을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 리츠 회사가 과연 어떤 부동산에
자산을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어떤 수익률이 좀 변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넘게 좀 올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을 자산으로 하고 있는 사실 리츠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풀릴 거야, 이제 여행이 오를 거야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올랐던 거고 그쵸. 반면에 이제 벨기에 브뤼셀 오피스에 투자는 그 JR 글로벌 리츠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4%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막 20% 30% 오를 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편차가 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사실 리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할 만한 사항은 이제 하반기에 전문가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오피스 쪽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상반기에는 오피스가 굉장히 소외 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오피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쵸. 실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의 공식률이 굉장히 높군요, 사실. 그쵸, 요즘 비어서 임대 써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피스 쪽, 최근에 여의도 쪽에 좀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오피스 하나 무너지고 이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오피스 쪽이 약간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오피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워낙 작년이나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약간 리츠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로 들어갈 부분의 타이밍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오피스 쪽 이쪽도 지금 관심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해외에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안도 충분히 리츠 투자에는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 중에 리츠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아예 미국 주식 중에 리츠 관련 종목들 미국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리츠가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리츠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가 좀 빠르세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또 미국 쪽에 한번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특한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네. 2+2입니다. 4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딱 고정해 보면 4년 후에 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월세예요, 월세. 그러다 보니까. 월세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바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리츠 상품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 리츠 상품에 이제 투자하게 되는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이제 추세라고 좀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야 개별 투자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ETF죠. ETF. 예, 역시나 이제 상장지수 펀드로 들어가는 건데 미국에 이제는 ETF 중에서 이제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이 26.2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사실. 이런 건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미국의 그 리츠 ETF에 투자할 만하고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라는 ET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ETF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주시면은 뭐 내가 일단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쪽에 개별 투자, 리츠, 미국 쪽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고. 네. 자,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리츠들도 좀 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어제였죠. 일반 청약에서 지금 한 36:1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보더라도 아직 그 리츠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기간 수요 예측 에서도 한 245:1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흥행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SK 리츠부터 시작해서 최소 5개의 리츠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리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앞으로 이제 상장되는 그다음에 이 상장된 리츠가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뭐 하반기 투자 지금 솔직히 투자할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마 포트폴리오 담아주시면은 뭐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오늘 뭐 리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전부터도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도 리츠 투자가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주셨으니까 네네.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겠고요. 네. 또 하반기에 뭐 시간 또 지나서 괜찮은 뭐 좋은 리츠 투자 대안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